허경영은 누구인가? 이제 허경영이가 왜 우리나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가?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이름을 부르고 몸이 좋아지고 왜 병이 났고 이상한 그런 현상이 오는가? 물론 문제가 있는 사람, 나를 부정하는 사람은 뭐 안 낳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의 다 효과를 보는 거죠. 이런 현상은 어디서 오는가? 이 사람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메시아가 많아요. 이 가짜 메시아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도인이 많아. 계룡산에 가면 도인이 많잖아.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선각자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선각자, 이 선각자, 깨달은 자, 이 선각자하고 이 이제 선지자하고 이 선구자는 실제적으로 이 세 가지를 겸비한 사람은 아직까지 없고, 이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아무 증거가 없어요. 그냥 교회를 일으켜 가지고 유명해져 가지고 이단 종교를 만든 자들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가지 특징이 종교를 가지고 있어. 근데 허경영은 종교 안 가지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정치인도 아니고 종교인도 아니고 도대체 어떤 곳에도 소속이 된 자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중 가운데 메시아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가짜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구할 사람은 어떤 어디에 소속이 되지 않는다. 물 있는 어디에도 소속이 되지 않아야 그 사람이 메시아다. 그럼 이제 그런 메시아냐? 여기가 이게 사람이 많으니까 좀 건조하네. 자, 그러면 그 허경영이가 어떤 사람이길래 지금은 그러면 대통령 당선도 못되고 이 공자같이 세상을 떠돌고 주유천하하고 있느냐? 예, 주유천하라는 건 세상을 떠도는 사람을 말해요. 공자는 여러 나라를 가가지고 자기가 나라를 바꿔주겠느라고 왕들한테 찾아가서 퇴짜 맞았죠. 예, 어떤 왕도 당신한테 우리 정부를 맡기겠다, 요셉같이. 요셉 당신이 좀 맡아줘. 이런 부탁을 해야 되는데 공자한테는 아무도 왕들이 정치를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안 맡겨요. 서성으로 예우는 하는데 공자한테 맡길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공자는 정권을 한 번도 못 잡고 죽었어요. 네. 들어오세요. 공자가 정권을 못 잡고 죽은 걸 우리는 주유천하라고 그래. 천하를 주유, 떠돌아다닌다. 떠돌아다닌다. 그게 주유천하인데, 이제 사람들이 나이 많으면 늙어서, 우리 박회장 같은 사람들이 늙으면 주유천하 하겠다고 놀러다 여행 다닐 수 있지. 아, 지금도 주유천하 하고 있을 수가 있지. 왜 당을 만들고 이 고생을 하냐? 이거는 사후를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사후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성적표가 하늘에 올라가. 그러니까 지금 주유천하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 아프리카에서 태어나. 아프리카에서. 지금 이 지구에서 지금 주유천하 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여기는 우리는 주유천하로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허경영은 뭐 주유천하로 온 사람이냐? 왜 대통령이 안 되고 있느냐? 그거는 이제 내가 이야기해 드릴게. 내가 이게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영동고속도로를 우리 공화당 운전수하고 나는 운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운전수가 있어서 자원봉사자. 그리고 그 사람이 운전하고 강원도를 갔다 오는데 아 영동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보니까 여기 한 10명이 여기서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있는데 남자 하나를 여기다 쓰러뜨려 가지고 두들 패는데 귀에서 막 피가 나는 거야. 그게 이렇게 나가는데 보여. 차를 타고 싹 지나가는데 내가 눈이 굉장히 빨라요. 멀리서 딱 보니까 이게 싸우는 거야. 근데 전부 몸에 문신이 있는 거야. 그 체격이 내보다 두 배 정도 돼. 다 커요 체격이. 뭐 키는 뭐 내보다 조금 큰데 이 체격이 좋잖아. 근데 한 10명이 한 명을 두들 패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젊은이야. 이게 맞는 사람이 이런 젊은 사람인데
속도 위반을 했는지 자기 차를 앞을 막았다는 거야. 나중에 내한테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서 맞아가 쓰러져가 있는데 발로 밟고 막 이러는데 막 피가 나. 그래서 내가 딱 지나가다 운전석 보고 차를 세우라니까 운전석이 여기서 한 500m 멀어요. 500m면 굉장히 확 달리다 봤으니까 이 중앙선이고 영동고속도로 여기 서서. 그래서 이걸 500m를 내가 뛰어갔지. 운전석은 여기 있고 차는 여기 있고. 그럼 여기 영동고속도로에 누가 있나요? 아무도. 내 하나밖에 없잖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딱 가서 딱 10명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덩치 큰 놈을 기사대기를 양쪽으로 올려버렸지. 그리고 얼마나 그 상황이 긴박하겠어요. 한 놈이 뛰어오더니 삐쩍 말른 사람이 아무 뭐 체격도 없잖아. 그 양복 입은 사람이 와서 그때는 내 얼굴을 몰라요. 사람들이 20년 전에. 내가 누군지 압니까? 아무도 모를 때예요. 내 대통령 안 나갔을 때니까. 그 나를 보더니 좀 모처럼 미친놈이 오나 하는데 싸가지고 담대한 거죠. 얼굴색 하나 안 바뀌어 나는. 가서 그냥 따귀를 좌우로 내리치니까 그러니 덩치가 크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내 손때가 보통 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 손 같아도 세게 딱 치니까 거기 있는 애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순식간에 애들이 어떻게 돼? 어처구니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호령을 하는데 그게 여러분이 모르는 방언이야. 그 말에는 한 놈도 대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런 데서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유사시에 내 입에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닌 말이 나와. 그럼 그 사람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홉 놈을 딱 무릎을 꿇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까지 가는 속도도 일반 속도가 아니에요. 일반 사람 같으면 이렇게 걸어서 뛰어갈 거 아니에요. 그것이 뛰는 게 아니라 축지법이야. 순식간에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들을 딱 굴복시키고 걔를 그 여자가 차 안에서 막 울고 있어. 그래 여자하고 차 태워서 보냈지. 그 여자 차가 있으니까 타고 보내고 병원에 가라고 보내고 이놈들은 내 간 다음에 이제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약속받고 내가 풀어줘 버리지. 그런데 이게 원칙으로 하려면 이게 실제 원칙으로 하려면 이거 뭐 해야 됩니까? 재판해야 돼. 재판. 재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재판해야 되는데 판사 같으면 이거 판사 같으면 재판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이 광경을 판사가 봤다고 생각해 봐. 판사가 재판할 수 있나요? 없어요. 경찰이 와서 검사가 형법에 검사만이 검사가 기소권이 있죠. 검사 기소권이 있잖아. 이 검사가 기소를 안 하면은 이걸 어떻게 판사가 여서 야 너가 웬만 사람 때려 너 징역 몇 년 이렇게 할 수 있나? 안 되는 거야. 지금 뭐냐면은 여기에 판사가 와서 소용없어. 검사가 와도 소용있나요? 없어요. 안 돼요. 여기 누가 와야 돼? 형사. 경찰이 와야 돼. 그런 거예요. 경찰이 와서 이렇게 이런 절차를 밟아서 판사는 맨 마중에 재판을 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허갱령은 누구 위에 있냐면 판사 위에 있어요. 이거 위에. 원래 판사 위에는 누가 있냐? 대통령이 있어요. 그죠? 얘들이 재판하나 봐요. 대통령이 사면 복권 그러면 모든 법적 효력이 없어져. 그래 그래요. 그러니까 판사 위에는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 위에는 누가 있어요? 허갱령이 있다.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가가지고 이걸 잡았으니 이걸 잡을 수가 있나요? 못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거를 이 경찰보다 더 신속하게 해결해버려. 적결 처분하고 너 풀어줘버리고 다시 두 대리 때린 거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기선을 수시간을 잡았지. 서투른 사람이 가서 때리면 어떻게 되죠? 맞아주고요. 그게 왜냐면 따귀를 적당히 때린 게 아니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때렸으니까 그 두목발 되는 놈을 금방 내가 알아보잖아. 가서 딱 보면 알잖아. 그거를 때리치니까 다른 애들은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왔는데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걸 전부 생략해버린 거야. 맞죠? 경찰의 역할을 허경영이가 다 해버리고 문제 해결 끝. 근데 경찰이 실직해 있기 때문에 복잡해 이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그죠? 네. 지난번에 내가 여기 목구무님도 법을 했는데
내가 지난번에 이 형사소송법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이 육법전서가 이 헌법, 그죠? 뭐 이번 두 번째 이제 민법, 뭐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이게 육법인데 내가 형법을 이야기한다는 게 형사소송법을 이야기해버렸어. 그 실수를 한 거야. 말을 하다 보니까 이 법전이 형법은 요만큼이면 형사소송법은 이만큼 돼요. 책 두께가. 형사소송법이 양이 많아요. 형법에서. 이 법전에서는. 그러니까 이 형사소송법을 많이 공부하던 사람들은 형사소송법을 형법 이야기할 때 혼돈하는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강의한 거는 형법. 이 형법. 형법 297조. 알겠죠? 306조까지 해서. 알겠죠? 307조는 명예훼손. 이거는 명예훼손이고, 이거는 여기까지는 강간. 예? 살인은 형법 250조. 살인은 형법 250인데, 강간살인은 형법 301조 2항이야. 이런 걸 이야기했는데, 이걸 내가 잘못 알고 형사소송법이라고 내가 한문으로 쓴 기억이 있죠? 네. 그건 고쳐야 돼. 그리고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완전히 달라요. 네, 완전히 달라요. 민법하고 민사소송법은 완전히 달라. 그건 내가 실수를 했어. 뭐 쓰다 보면 그래요. 그 내가 왜 그때 형사소송을 썼냐면 검사의 기소권 이야기 하려다가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기소권 이야기 하다가 검사가 하는 거는 형사소송법이거든. 검사가 해야 되는 법은 형사소송법을 주로 하니까. 그래서 좀 천천히 하는 게 좋구만. 근데 어머니하고 따님이래요. 그래서 내가 요런 식으로 해결한 폭력 사건이 수천 건이야. 수천 건. 그러니까 경찰들이 표창 조이지 사실. 네, 근데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그냥 아무리 힘센 사람이 맥살 잡아도 순식간에 욕을 놓게 해버려요. 그 내가 대학에 들어갈 때, 대학에 가서 공연을 할 때, 한 3만 명이 이렇게 한 군데 집결해가 운동장이 있어요. 그럼 내가 무대에 올라가. 그럼 그 3만 명이 달라들어. 뭐, 완전 미쳐가지고. 근데 만약에 일반 사람 같으면 깔려서 죽어요. 이제 박 총장, 그지? 깔려 죽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가는데 내 위로 사람이 한 6층을 올라탄 거야. 그래, 안 그래요? 한번 만져보겠다고. 한번 만지겠다고. 그러면 네 머리 위로 6층이 드러누웠어. 근데 학생들이 이걸 들고 있는 거야. 그럼 나는 그 터널 속으로 지나가야 돼. 차가 지금 한 10m 후방에 있는데 가는데 1시간 걸렸어. 그래, 안 그래? 여기서 차까지 가는데 1시간 걸린 거야. 10m를 가는데 애들이 포개고 있으니까 이게 포갠 게 내 가는 길만 포갠 게 아니고 사방에 애들이 꽉 차가지고 위로 올라탄 거니까 애들 위에 포개가 드러누워 있으니까 그게 무겁잖아. 애들이 들고 물론 뭐 수백 명이 들고 있으니까 그 밑을 통과해서 가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무너지면은 압사돼서 죽는 거야. 압사돼서 죽는데 간혹 가다가 애들 다리 사이로 기어 돌아가 나를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제 기어가는 거지. 나는 기어 들어가는데 그래 안 그래? 근데 나를 붙들면 앞이 안 보이잖아. 안 보이면 걔는 나를 붙들고 끌어안고 안 나요. 일단 이제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러 가면 그런 현상이 나와. 붙들고 안 나요. 딱 끌어안고 안 나려고 그래. 그럼 그걸 내가 어떻게 떼는지 알아요? 방언으로 떼는 거예요. 순식간에 도망가요. 그러면 그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은 거기서 압사돼 버려요. 그래서 나는 경호원이 사실상 필요가 없어.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이 유해를 해도 경호에는 큰 문제가 없어. 그러나 형식적으로 또 경호가 해야지. 그 일반 사람을 그냥 방언을 해서 하면 뭘 해서 하면 되겠어. 그래서 그런 걸 한다는 거. 그래서 실제 위험에 처한 일이 너무 많아. 그래 어떤데 옛날에는 우리나라 능마주의가 많았어. 근데 내가 고등학교 때 능마주의 앞을 딱 지나가는데 야간학교니까 야간학교를 가려고 능마주의 그 동네 보면 능마주의가 그 뭐 모아놓은 자리 있잖아. 그 집을 지나가는데 그거 저 외진대야. 내가 산꼭대기에 있었으니까. 지나가는데 안에서 어떤 그 능마주의 하는 애끼리 부들 패는 거야. 그래서 한 애가 막 코피를 흘리고 막고 있어.
그래서 그 능마중에 하는 안에는 딱 울타리가 되어있으면 안에 들어가면 밖에서 안 보여 잘. 그래서 내가 뛰어들어가서 그 능마중에 하는 애 보고 얘 왜 때리냐 보니까 아 뭐 자기를 뭐 이 빙땅을 해가지고 뭐 그 능마한 걸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이 두목이야. 그 걔가 이제 능마한 걸 걔가 이렇게 뺏는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혼자 들어가서 그 능마꾼들 여러 명 있는 데서 그거 해결을 단순번에 하는데 그때도 고등학교 때도 이상한 말이 나가는 거야. 그 나는 그 방어수단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그때 무슨 종교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 알겠죠? 그래서 종교와 방언이나 영능력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걸 여러분이 알아요.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